소리다. 팀이 승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모든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점수로 치기보다는 일단 데뷔를 한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 저 또한 이제 긴 시즌이 시작된 만큼 더 잘 준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더 맞춰보고 선수들이랑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저희가 빨리 몸을 끌어올려서 다음 경기부터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경기를 펼쳐야 할 것 같아요. 네, 뭐 경기력이나 몸 컨디션들이나 뭐 전체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뭐 전체적인 리그가 뭐 매 공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또한 강한 피지컬이 있고 또 경기력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대였기도 하고 저희 모든 선수들이 아직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전 또 새로 왔고 또 이렇게 처음 맞춰본 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모든 선수들이 알다시피 잘하는 수비수이고 작년에 MVP까지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 재밌었던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게 좋은 선수와 맞붙는다는 건 저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뭐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첫 경기에 불과하고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